김하이쌤의 자기전 중개사법 현재 시간입니다. 법률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재정비 이용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전국 단위로 논의한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되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망은 운영하는 자, 지정받은 자죠. 이 자는 지정받았으니까 지정받은 날 맞았고 3개월 이내 맞았어요.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이 나오면 항상 앞에 국토부 장관이죠.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4번도 앞에 제일 끝에 승인 나오죠? 앞에 국장 맞아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아까 정했잖아요. 이걸 변경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하면 될까요? 이건 누가 봐도 틀린 것 같죠? 이 문제는 지구력을 요하는 겁니다. 1번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는 사람은 이 문제를 쉽게 풀었고, 참고로 이제 지구력이 부족하면 읽다가 지쳐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우주 최강 악용법으로 중개사법 단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좀비 캐출 특강으로 기출문제까지 함께 더불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굿밤.